가는 길에 점심으로 인앤아웃 버거를 먹고 가겠습니다. 나는 감자튀김 소금 안 넣고 달라고 해? 요거는 케첩이랑 할라페뇨. 할라페뇨 맵습니다. 죽을라 그래, 죽을라 그래. 아, 진짜 웃겨. 여기 시간당 15불 준다. 여기서 일할까? 이게 치즈버거, 이게 더블더블. 제 거는 더블더블에 여기 보이는 이렇게 갈아놓은 그릴드 어니언 하고 라 어니언 그거 두 개 다 넣어달라고 했어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100만원짜리 신발 한 켤레를 들여오려고 대한항공 여객기와 직원을 동원했다. 헬로 굿. I'd like to purchase a one-year membership for $80 one for all parts? Yes, all parts. $80. Okay. Yes. Okay. 저게 와, 브라이더 데이라는 폭포야. 그 신부의 면사포처럼 되겠다고 해서 브라이더 데이. 왼쪽에 보이는 게 엘 캐피탄. 오, 대박. 가볼까? 안에 다 담기지가 않아. 오 마이 갓. 다리가 물에 잠겼어요. 요세미티에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 거대한 절벽, 저 암벽으로 되어 있는 저 산이 하프돔이라는 산이에요. 맥북, 그 다음 아이맥 쓰시는 분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바탕화면 사진. 예쁘다. 여기에 폭포가 수백 개가 있는데, 이름 붙여진 것만 뭐 열몇 개야.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폭포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해. 수량에 따라서 거대한 바위가. 우와 대박. 사람 사이즈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저게 어마어마한 폭포네. 진짜 요세미티 폴 언제 봐도 아름답습니다. 진짜 예쁘게 봤습니다.
배는 많이 안 고프지? 뭐 이것저것 주워 먹어서. 됐나? 다 익은 것 같은데? 늦게 도착해서 맛있게 라면을 끓여 먹는 중입니다. 깍두기랑 라면이랑 맛있네. 고구마 묻어둔 건 밤새 화석이 되었습니다. 밥이랑 봉지 위에만 나오겠어. 그래서 나중에 완성된 거 두 개 보여줘야 돼. 됐어? 어, 두 개 저것도 보여줘. 우리 하이킹 점심. 오케이. 한국식 시레이션. 이번에 먹는 것은 포크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치? 멋있게 나오겠다. 검은 불 속에서부터. 저희가 온 곳은 이렇게 생긴 바위 밑입니다. 안 타려면은 좀 긴 팔 입는 게 나을 것 같고, 날씨는 그냥 가도 될 것 같아. 도영님, 물 밑에 초죽음이 됐다가 지금 조금씩 생기를 찾는 중입니다. 그림이다, 진짜 여긴. 온 저기가. 그 바위 안에 있는 광물 특정 성분들이 물에 녹아서 흘러내리면서 저렇게 무늬가 생기는 거야. 그렇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일 거야, 지금. 지금 거기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 보면은 버너폴이 보여. 그리고 미스트 트레일이라고 해서 번호 꼭대기 올라가는 길이 있어. 또 화장실은 여기서 밥 먹을 거야. 에메랄드 폴. 그리고 이제 이 길 지나서 네바다 폴. 여기까지. 탑 오브 더 네바다 폴. 5.5km. 다들 다친 것 같아. 한쪽 다리, 뒷다리. 아이고 장난 아닙니다. 지금 뷰가
엄청난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와, 시원하다.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대바닷고 1.6마일. 다 왔다. 여기서 밥 먹고 꽃 말리고 가자. 드디어 번외폭포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뒤에 고형님 많이 지치십니다. 물벼락을 맞고 올라와서 쉽지는 않은 길이에요. 이 한국의 위대한 음료입니다. 미술폭포. 여기서 먹으면 안 되는데 국립공원에는 원래 술을 못 마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술인지 음료수인 줄 알아요. 방울 토마토와 오이는 디저트. 저기 폭포 내려가는 산비탈에 사람들이 다 누워서 주차지. 나무 사이로 길이 나 있는데 너무 좋네요. 우와. 오이 먹으면서 에너지 보충하는 중입니다. 거의 집에 돌아가는 게 셔틀버스입니다.
요세미티 3일째. 오늘은 마리포사 그로브로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마리포사 그로브입니다. 버스가 왔어요. 마리포사 그로브는 개인이 차를 운전해서 타고 들어갈 수 없고 이렇게 셔틀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해요. 3일째라서 많이 초췌합니다. 캠핑을 해서 샤워도 못했어요. 여기는 종이 지도를 제공하지 않는데요. 자연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지도를 직접 사진을 촬영해 갖고 가고 있어요. 세코야 나무가 자라고 있는 숲의 모형입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세코야 국립공원 그 나무가 있는 곳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죠. 여기가 조금 더 잘 정리된 느낌이에요. 한 살, 지난달에 한 살 더 먹고, 난 완전 젖을 체력이 더 젖을 체력이 됐는데, 사이먼은 정말 힘이 철철 나네요.